골프클럽 HS 전해드리는 골프 브라이어티 캅캅캅캅캅캅 골프점 대치자 브라우방 김민호 프로 박태선 프로입니다. 사와디캅.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신나셨어요. 어, 넌 너무 좋아 기분이. 어제 똠양꿍을 그렇게 드시더니. 아, 그것도 있지만 감자 형님 돈을 3일째 따고 있으니까. 그 감자 형님 구력이 얼마나 됐죠? 4개월이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아, 진짜로요. 4개월이라고 얘기해달래요. 아, 진짜 얼마나 됐어요? 4년이요. 4년? 어, 저랑 똑같네요. 구력이. 아, 4년인데 그 정도면. 네. 아직은 하다 하겠죠. 도전정신이 강해요? 아, 도전정신이 강해요? 네. 아, 저는 아, 김은호 프로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감자형은 박태성 프로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김은호 프로한테 배운 저는 아, 돈을 계속 따고 있는데 아, 박태성 프로한테 배운 감자형은 아주 그냥 플레이가 문제가 많네요. 당신도 네. 어디 내놓으면 그렇게 뭐 내가 자랑스럽고 이럴 스타일은 아니야. 아. 비밀로 해야 되는 손님 두 명 있어. 아, 누군 누구? 감자형, 브라우방. 말하면 안 돼. 아, 오늘 괜찮은데? 자, 오늘 태국 특집. 네. 뭡니까? 이번. 오늘 이번 골프장 자체의 주제는 네. 어프로치 할 때 이제 굴리고 띄우는 네. 샷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지금까지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한 90몇 가지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항상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띄우고 굴리고 요 샷을 또 조금 더 변형시켜서 그렇죠. 오늘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와 네. 박태성 프로가 같이 이렇게 하나씩 정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님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만들어야 돼. 그렇죠.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서 스윙을 난 이런 거 만들 거야 나중에. 이런 거 셰프야 무슨 셰프 계속 만들어 새로운 네. 음식을 네. 만들어야 돼. 그렇죠. 로고는 소금 대신 뭘 썼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김은호 프로와 네. 박태성 프로의 새로운 골프 레시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이번 시간에는 이 웨지 하나를 가지고 좀 더 쉽게 굴리고 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58도, 제가 가지고 있는 58도 웨지를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굴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은 뭐냐면 하키 선수. 하키 선수들의 그 스틱, 이제 드리블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드리블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하키 선수들이 공을 몰고 다닐 때 보면 공을 이런 식으로 몰고 다니죠. 그렇죠? 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공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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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렇죠. 자, 이러한 하키 선수들의 드리블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공을 치실 때 클럽 헤드가 많이 들려서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보다 바닥을 드립을 한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최대한 쓸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한번 하키 선수들의 드립을 하는 느낌으로 지나가 보시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스핀이 약간 오르막이긴 하지만 스핀이 걸려서 딱 멈춰지지 않고 그대로 조금 더 굴러가는 기준은 58도 웨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탄도도 낮아지면서 훨씬 더 많이 굴러가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굿샷 하시라고 한번 해줘요 빨리 굿샷! 네.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러한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58도 웨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띄우는 샷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처럼 하키 선수들의 드리블 느낌을 가지면서 훨씬 더 지나갈 때도 낮고 길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프로치를 해보신다면은 훨씬 더 정확한 어프로치,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띄우는 샷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팻을 열어 잡고 뭐 벙커샷 치듯이 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탠스 라인은 타겟보다 좌측이고요.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립을 잡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립이랑 손을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저기 죄송하지만 손목을 비트는 느낌. 예, 약간 비트는 느낌으로 헤드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셋업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를 계속 오픈시킨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로브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립을 잡고 헤드 열고 스탠스는 타깃보다 왼쪽. 그 스탠스 라인대로. 클럽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공이 알아서 쉽게 떠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거리는 클럽 헤드를 오픈시키는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립을 잡고 많이 띄우고 싶으면 손목을 최대한 비틀어서 이렇게 클럽 헤드를 열어주시는 거고요. 좀 탄도가 좀 적당하면 된다 싶으면 조금만 열어도 되는 거예요.
이 클럽헤드 열고 닫음으로 거리를 그리고 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열고 스탠스는 타겟 왼쪽. 이 상태에서 클럽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쉽네요.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장에서 연습하실 때는 위 천장 뭐 전등 같은 게 깨지지 않게 주의하실 정도로 공을 쉽게 높이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열고 스탠스 왼쪽 스탠스 라인 따라 클럽만 빼주면 돼요. 손목에 다른 움직임 없이요. 네. 이런 식으로 로브샷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이 동반자들의 박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프로치에 대해서 그렇죠? 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 드라이버가 미스가 나도 어프로치라면 보기를 한다라는 사실. 나, 네. 그럼요. 진짜 정답이에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네네. 거고 사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떨어졌어.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이거 들고 있을게요. 사실 드라이버에서 해저드에 빠지거나 오비가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포기하시죠. 네, 포기하거든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장기술. 그렇지. 네, 이런 장기술들을 익히셔서 밑장빼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네. 쇼게임들을 좀 익히다 보면 또 롱게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거 미스나도 난 메꿀 거야. 그럼요. 커버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90타 되고 80타 되고 그렇죠. 저처럼 아주 훌륭한 아마추어 골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카메라 이렇게 하잖아. 약간 기울었어요 카메라. 에이. 자랑스럽지 못한. 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저 중앙은 우리 약간 더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골프 클럽 H 준비한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설치자. 지금까지 브라우바 김은호 프로 박태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디 갑? 야, 이렇게 틀어봐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데?